게이밍 마우스의 경량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100g보다 가벼워도 경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기에서 이제는 70g 정도는 돼야 경량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 게이밍 마우스 경량화의 선두에 있는 레이저가 초경량 마우스 바이퍼를 출시하고 무선 버전인 바이퍼 얼티메이트를 내놓더니 이제는 더 가벼운 녀석을 내놨습니다. 무려 61g의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이 가벼운 녀석을 만나보겠습니다. 레이저 바이퍼 미니입니다. 이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겉면에는 주요 특징으로 61g의 초경량, 그리고 레이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 탑재, 마지막으로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적용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기존 바이퍼와의 차이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기해놨습니다. 후면으로 레이저 옵티컬 마우스 스위치, 그리고 레이저 크로마 RGB가 적용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아마 하단부의 조명이 비치는 언더글로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는 8500dpi의 옵티컬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기존 바이퍼 유선 제품은 16000dpi의 레이저 5G 옵티컬 센서, 그리고 얼티메이트는 20000dpi의 포커스 플러스 센서, 그리고 바이퍼 미니는 8500dpi의 트루 옵티컬 센서가 탑재된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결국 센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물은 마우스 본체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표기된 것처럼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적용되어 있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특징으로 하죠. 디자인은 기존 바이퍼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 바이퍼와 얼티메이트의 경우 양손형 마우스 디자인에 좌우측 모두 사이드 버튼이 있었던 반면에 바이퍼 미니는 왼쪽만 사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측 사이드 버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라면 이 디자인이 오히려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립상으로는 확실히 기존 바이퍼보다 작은 사이즈인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 크게 문제될 만큼 작은 사이즈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라인 쪽이 꽤 올라와 있고 특별히 어색함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립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버튼 레이아웃은 위쪽으로 DPI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프로필 선택 버튼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좌우 버튼과 중앙 휠이 있고요. 휠의 텐션은 강하기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편이며 회전 시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좌우 클릭은 안 되고요. 이 휠이 누르는 클릭만 가능합니다. 하단부는 상하단에 피트가 적용되어 있고 바닥 센서부에 피트가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바이퍼와 비교했을 때는 꽤 라이트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클릭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바이퍼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붙여보면 미니는 기존 유선 바이퍼와 비교했을 때 길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바이퍼 미니만 상단에 DPI 선택 버튼이 있고요. 기존 유선 바이퍼와 얼티메이트는 하단에 프로필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무게를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퍼 얼티메이트는 74g, 바이퍼 유선 버전은 71g, 이 바이퍼 미니는 60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측정한 기준으로는 바이퍼 미니가 기존 바이퍼보다도 10g이 넘게 가벼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총 5가지의 DPI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폴링 레이트도 125, 500, 1000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냅스를 통해 패드 보정을 적용할 수가 있고 리프트 오프 범위 역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미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용성은 무시한 그냥 작고 가벼움만 추구한 모델은 아닐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본 느낌은요, 기존 바이퍼의 사용감이 괜찮았던 분들이라면 딱히 작다고 해서 불편함을 주는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진짜 이 바이퍼 미니를 아주 제대로 써볼 수가 있었는데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더 가벼워진 무게로 이 손목의 피로감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존 바이퍼들보다 낮아진 센서 값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 구간에서 센서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고요. 또 무척 잘 사용했기 때문에 뭐 단점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기준으로 5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뭐 레이저 치고는, 그리고 바이퍼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마우스 자체의 전 라인만을 놓고 본다면 뭐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뭐 레이저 이름값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저렴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 레이저 자체가 그렇죠. 나는 정말 가벼운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에게는 이 녀석이 주는 가벼움은 분명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하나에 갑자기 뭐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바뀌어서 놀라셨을 겁니다. 이번 바이퍼 미니는요, 마우스 립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스튜디오 공사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공사 시작 전에 리뷰가 들어갔다가 영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사가 조금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마무리 후반 부분을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 안에서 갑자기 제가 예, 전반부 후반부와 좀 다르게 보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